사투리를 어떻게 고칠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우 씨 보면 네. 사투리 안 쓰잖아요. 네. 그죠? 둘이 술 한잔 하면은 사투리 쓰거든요. 아, 형이 뭔데? 왜? 강원도 사투리 나와요. 그쵸? 예. 이게 옆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투리의 이그 뇌의 구성을 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우르륵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저 옆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사투리를 사용하죠. 근데. 무슨, 야,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강원도 사투리 하던데. 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동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영서 지방도 사투리를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모두 전환이 어렸을 때부터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약간 이렇게 좀 그래도 변환이 되는 편인데 명호 씨 같은 경우 그렇구나. 이제 너무 대구 사투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100% 노출이 돼 있던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사실 뭐 명호 씨가 이렇게 진행할 때 보면은 표준어를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그렇게 크게 사투리를 쓴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명호 씨가 약간만 텐션을 낮추면은 사투리의 농도가 막 그렇죠, 그렇죠. 들쑥날쑥 이렇게 아, 들렸네,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아, 들렸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아, 사투리를 미국에서 고치고 나오는. 싶은데. 네네. 네. 그 명호 씨가 이제 정규 1집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또 프로그램에 나갈 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매체에 노출될 일들이 생기면서 약간 네. 기획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특명 사투리를 고쳐라 약간 이런 게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쵸? 그뭐 사투리를 고치기엔 어떤 훈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또 방송을 할때 보면은 네. 사투리를 잘 안 쓰시잖아요. 아, 그래요? 이건 잘 모르 의도적으로 아니 잘아 몰라요. 그래요? 아 네. 이게 아니 아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투리가 엄청 심하다는 느낌 들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공연 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제 얼굴에 서울 말이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그 사투리가 잘 어울리냐고 이렇게 관객들한테 물어봤어요. 관객들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야? 아니요. 서울말이 잘 어울린대? 아니에요. 서울말을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라고 아,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아, 확인할 길이 없었구나. 아, 서울말 쓰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되게 서울말 쓰는 걸본 노력했거든요. 적이 없다. 아까도 그래서 사투리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지? 네. 그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 시험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이 볼펜 입에 물고 발음 네. 연습하고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시고 그러는데 사투리를 혹시 효과적으로 고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밑에도 저기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은 명호 네. 씨가 1집 활동을 위한 탈 사투리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하는 걸로 하고 네.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투리를 직접 고쳐본 많은 분들의 깨알 같은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투리 지금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눈을 깜빡이는 것과 숨을 쉬는 거 이걸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이게 그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건데 내 힘으로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사투리를 쓰는 것도 평소에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풀어놓으면은 적당히 이렇게 그냥 사투리 쓰는 티를 안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투리 잘안 쓰시는 것 같은데 하기 시작하면 자꾸 긴장을 긴장 해가지고 맞아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야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 사투리 같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사투리 같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 억양에 이상한 말을 쏟아내죠. 네, 그렇죠. 단어도 이상해지고. 네, 그렇죠. 네. 신경 쓰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식하지 마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의식하지 않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투리 나 바로 집어내야지. 네, 오늘은 콜트 어쿠스틱 기타 골드 A6 모델 같이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99만 원의 가격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79만 9천 원. 이거는 지금까지의 앞에 시리즈들에 비해서는 할인율이 그렇게 후하지는 않아요. 네, 네. 하지만 딱 봐도 네. 나 비싸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요거는 좋죠. 네, 딱 봐도. 99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 콜트 기타라는 건데 그렇죠. 콜트 기타가 이제 100만 원 언저리에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고급 스펙을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의 뭐그 게임에서 이제 만렙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다 장착한 것 그렇죠. 같은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의 10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106mm 두께에 74mm 구플레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디는 컴팩트해지고 넥은 약간 두툼해진 그런 느낌이죠.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시트카,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탑, 마스터 그레이드 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넥, 레인포스트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올솔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명홍 씨가 보여주고 계신 디럭스 빈티지 골드 오픈 기어 형태의 헤드머신 보고 계신데 아주 고급스러운 완전 금장으로 고급스럽죠? 나 비싸라고 온몸으로 네. 네, 여기 목젖도 있어요. 목젖도. 네, 목젖 있고요. 네. 이 고급 스펙의 전형이죠. 네, 그리고 마카사르 에보니가 지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45mm 너트넙이기 때문에 약간 핑거 스타일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피시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에 네, 브릿지도 역시 마카사르 에보니. 그리고 특이사항은 탑이 우리 아까 솔리드 시트가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했는데 색깔이 좀 짙잖아요. 저희 토레파이드입니다. 그리고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습니다. 영웅씨 지금 2대1로 원 퍼펙 맞고 지금 끌려가고 계신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이게 근데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네, 확 가벼워져서 영웅씨 네. 완전히 틀어졌어요. 무게 몇 대 몇? 1880. 네, 어쨌든 1대로 내려갔는데 80까지 내려가겠나 싶은 거죠 지금. 8, 9 9차이, 9차이. 동점! 9차이 저도.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 10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아니네요. 건우 졌어, 또 졌어, 건우. 아니, 한 판 남았잖아요. 다음 판인데 제가 퍼펙 하면 무승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판에 퍼펙으로 이기면 무승부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럴 일은 없지만 퍼펙 안 해본 지가 내 지금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퍼펙으로 이기면 무승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 어떻게 동점이 나오지 여기서? 아 젠장. 대박이다 진짜. 아, 야, 이럴 수가 없네. 한번 동점이다 이거. 아 나. 야, 짜증이 간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좋죠? 네, 좋아요. 고급스러운 소리가 확 나네요. 우리가 좋은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건더기와 양념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느낌이 건더기를 그 되게 최상급의 갈비 같은 거를 이렇게 칼집 싹 내가지고 쫙 해놓고 그 위에다 양념을 발랐고 양념이 쏙 빼인 느낌. 약간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요. 제대로. 저 쳐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네네. 네. 우와. 이 곡에 딱인 기타네요. 배음이 많고 샤방샤방하다는 느낌이 진짜 기타 소리 자체가 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소리. 소리 진짜 좋네요. 되게 좋네요. 네, 좋네요. 생소리로는 지금까지 들었던 99만원짜리 기타 중엔 최고인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799,000원이기 때문에 픽업 사운드를 안 듣고 그냥 이것만 날쿠스틱을 사용한다고 해도 799,000원은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입니다. 그렇죠. 이건 오히려 홈 레코딩의 그 아까 시리즈에 지난 시간에 전보를 빼고 얘를 집어넣으면은 네, 오히려 거기서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하고 마이크 업그레이드 했을 때 그 다음 기타를 뭘로 가면 좋지? 요걸로 이거죠. 가면 될 것 이 가격대가 느낌이에요. 딱 네, 올라가면서 79,000원.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사운드가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돼 있죠. 네. 그 뭐 요런 느낌을 보면은 다 약간 이제 테일러에서 좀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여기 중간에 이제 액정이 있어서 튜너 기능을 사용하면은 네, 액정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노브 3개 가지고 볼륨, 톤, 페이즈, 블렌드, 튜너까지 다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이제 페이즈 버튼 눌렀을 때 위상 착착 바뀌는 느낌 보실 수가 있어서 하울링이나 톤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눌러가면서 확인하시면 좋은 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기본 틀을 잡고 앰프에서 만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꽂자마자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특장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거 완전 좋아요 소리. 완전 좋죠. 완전 좋아요. 아무것도 안 잡았잖아요 지금. 이게 통소리에서 좋았던 그 감동과 그 기조를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왔어요. 밸런스 너무 좋고 배음 그대로 살아있고 네 좋아요. 야 이게 좋네요. 좋네요 진짜.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앰프에서 조금만 더 조절하면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네. 그죠? 사운드 네. 좋죠. 좋아요. 네. 다중립이에요 지금. 그냥 꽂자마자 좋은 거예요, 그냥. 네, 좋은 거예요. 좋네요. 이건 정말 퀄리티 높은 사운드입니다. 네. 이건 정말 이름에 걸맞는 골드 A 뭐 다 좋은 것만 갖다 썼는데. 네. 그렇죠. 거기에, 골드 네, A 걸맞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Beyond the Stars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스타스가 정말 별 뿌려놓은 것 같이 네, 샤방샤방하네요. 아름답게 들리네요. 네. 물론 나일론으로 했었던 그 감성도 좋지만 네. 만약에 어쿠스틱으로 녹음했었다면 이런 기타로 했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좋네요. 이거는 좋네요. 그냥 지금 뭐 레코딩 공연 그냥 바로 갖다 써도 될 만한 퀄리티. 네, 좋아요. 이 가격대에 79만 9천 원이라면 이걸 이길 기타를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100만 원. 네, 100만 원이에요. 네. 제가 듣기에는. 100만원 그냥 99만원으로 했어도 아주 고득점이 네, 나왔을 텐데 네. 79만 9천원이라 이건 그리고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사장님이 미쳤을 시리즈 아니고 네. 정규 립으로 편성을 그치. 할 건데 굉장히 탑기어가 될 확률이 높은 네, 기어네요.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 평은요 457화의 야마의 LJ16BC 모델이었습니다. 이거 LJ16BC 이거 안 붙잖아 입에. LJ16BC가 훨씬 잘 붙죠. 맞아요. 그리고 얼스백이 붙잖아요. 맞아요. 얼스100에도 붙습니까? 아니죠. 얼스 그럼 이렇게 100. 되면은 영어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뒤에 숫자를 또 영어로 읽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 맘대로, 기준은 내 맘대로. 입에 쫙쫙 달라. 그렇지. 10월 20월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입에 붙거든요. 네, 입에 붙는 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LJ16BC 입에 착착 붙죠. 아하, 네. 16BC. 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를 잘못 잡고 왔네. 네. 456화에 길드 어쿠스틱 기타 M140. 네, 템빨님. 마호가니 감성은 있는데 작은 바디에 마호가니의 느낌을 살리려면 길들여야 상판에 빼는 소리도 같이 나올 듯합니다. 상판에 빼는 소리? 뭐 상판 소리인 것 같네요. 뭐 말씀하시는 게 90만 원대에 픽업이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한줄평 갈 때 우리 길드에 들러서 나 픽업 좀 해줘. 우와, 이야, yeah.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템빨님 선물 보내드. 야, 템빨 딱 맞네요. 네, 그죠? 선물 하나 템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피자에 뿌려진 치즈가 마치 별과 같구나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타를 뛰어넘을 기타를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단언합니다. 킹거와
픽업의 밸런스, 아니, 좋네요. 픽업과 스트로크의 밸런스, 그리고 나이프 스틱 소리와 네. 픽업 사운드의 밸런스, 이게 너무너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어요. 좋은 소리가 나는 네. 데다가 그리고 연주감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네, 좋아요. 하고. 그래서 저는 79만원, 최고의 친구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좋은데? 네. 이거 좋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요. 70몇만원? 79만9천원이요. 알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점, 9.5. 네, 미쳤죠. 미쳤죠. 이 점수가 나오기가 네. 어렵죠. 이 거의 최근에 9 올라간 네. 일이 없는데? 9.5는 저 진짜 오랜만에 주거든요. 네. 없는데? 정말 없어요. 오랜만에 주는데, 야 이건 이건 뭐, 좋네요. 정말 소리 네. 좋습니다. 소리 진짜 좋아요. 네. 아 좋잖아. 그리고 꼽자마자 통소리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이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골드 A6 이름값 하는 그런 기타.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기타를 또 하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마하의 굉장히 고가 모델. 굉장히 고가. 419만원이요. LLX26C 야마하에서 L 시리즈를 가지고 뭔가 프리미엄급으로 이제 확실하게 네, 어떤 건지. 세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야마하의 무시무시한 새로운 L 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즈.